There is a surgeon who left his stable life in Korea to go to Mongolia. It's Dr. Park Kwan-tae, who has been providing medical services in Mongolia since 2013. He also lectures about medical practice at the Mongolian National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s and at the Agape Christian Hospital.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many Mongolians cannot receive proper medical services. Dr. Park holds an annual program where his Mongolian students can train at Korean university hospitals, and he has been pioneering a new path to form a medical alliance between Korea and Mongolia. He devotes his time to volunteer all over the world with his medical skills, so let us learn more about Dr. Park Kwan-tae and his activities on today's Heart to Heart.레지던트를 가르치는 시스템이 아주 열악해서 그 친구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한국의 네 군데 대학병원에서 3개월씩 연수시키는 프로그램을 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자들 데리고 한국에 오느라고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지금 제자분들하고 함께 오신 거네요? 네. 그저께 와서 어저께 뭐 실험하고 네. 또 수술하는 거 가르치고 이제 다 각각 연수받을 병원에 보내고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매년 제자들과 함께 한국에 오시면서까지 이제 현지인들에게 의술을 전파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는 2001년도에 갔는데 그때는 몽골 의사들이 수술을 참 잘 못해서 그때는 제가 열심히 수술을 했어요. 네. 뭐 요즘 말로 하자면 물고기를 제가 열심히 잡았는데 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지 물고기 제가 열심히 잡고 제가 떠나니까 네네. 그냥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직접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서 제자를 키워야겠다. 지금 거기에 포커스를 네.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 이제 몽골에서 운영하고 계신 병원이 바로 아가페 기독병원인데 그 아가페 기독병원에도 제자들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나요? 그러면은? 그렇죠. 처음부터 병원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국립의대 네. 교수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몽골의 시스템 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시스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병원을 아예 차려야겠다. 그래서 네. 시작을 한 게 아가페 기독병원이고 지금은 학생 때서부터 이렇게 키운 제자들을 이제 아가페 병원의 스태프로 과장으로 뽑아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몇 명이나 지금 스태프로 지금은 일을 하고 있죠? 지금은 총 의사는 6명, 네. 전체 직원은 한 30명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몽골에서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교육들이 있나요? 의대 학부에서 강의 하고 네. 대학원 학생 지도하고 저는 주로 레지던트 외과 레지던트들을 포커스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국은 레지던트 교육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어요. 4년 동안인데 몽골은 2년밖에 안 돼서 네. 2년 동안의 외과 전문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또 몽골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한국에 연수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좋은 양질의 외과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제가 알기로는 이동 진료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이동 진료는 주로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몽골의 특징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한반도의 10배 정도 되는 큰 땅에 인구가 300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에는 가면 정말 허허벌판이고 인구도 적고 그러니까 지방은 굉장히 의료 상황이 열악합니다. 그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의료 소외 지역이죠. 이제 그런 곳에 찾아가서 진료를 해주고 수술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동 진료고 몽골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이 넓고 갈 곳이 많으니까 네. 1년에 한 10번 정도 여름에 아주 바쁠 때 빼고는 매달 이렇게 이동 진료를 나갑니다. 아무래도 다니시다 보시면 이렇게 자주 찾아가는 곳, 즉 뭐 고정적으로 찾아가는 지역
기 혹시 있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찾아가시는 처음에는 이동 진료는 몽골이 뭐 지방이 다 열악하니까 이게 가보면 아 이곳이 나를 더 필요로 하는구나. 더 필요한 곳에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 사실 더 큰 보람이 오거든요. 이렇게 네. 다니다가 이제 처음에는 뭐 우리가 뭐 청진기로 이렇게 듣고 약 주고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들의 필요는 좀 더 큰 수술이 필요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엑스레이도 들고 다니고 초음파도 들고 다니고 이제 거의 병원급의 이동 진료를 네. 하게 돼서 지금 이제 이동 병원이다라고 이름을 붙였고 가다 보면 점점 어려운 곳을 가게 됩니다. 어려운 곳을 갈수록 더 보람이 크니까 지금은 가장 오지라고 하는 차튼족이라는 순록을 키우면서 사는 종족이었어요. 네. 울란바토르에서 한 2,0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를 이제 제일 자주 가죠. 보통 한 지역에는 얼마나 머무르세요? 울란바토르에도 일이 많으니까 너무 네. 오래는 못 가고요. 보통 일주일 단위로 가는데 네. 몽골이 길이 멀어요. 멀고 비포장 도로도 많고 그래서 보통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그러니까 보통은 4일 정도 이동에 쓰고 네. 한 3일 정도, 3~4일 정도 그 지역에서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루 평균 그러면은 몇 명의 환자들이 원장님을 찾나요? 보통 병원을 찾나요? 그냥 무작정 볼 수는 없고 네. 보통 한 명의 의사가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게 많이 보면 60명. 짧게 보면 100명. 근데 100명씩 보면 한 사람도 5분 진료거든요. 아. 몽골에서까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보통 저희는 50에서 60명으로 이렇게 쿼터를 두고 아. 가는 의사 수 곱하기 이렇게 해서 이제 번호표를 나눠주죠. 그래서 그 번호대로 이렇게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평균 하루 2~300명 정도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동 진료를 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함께 이미지 사진들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릴게요. 이 사진은 텐트에 그렇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주 오지에 가면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텐트가 진료실이 되고 수술실이 되고 저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차튼족이라고 산 꼭대기에서 사는 종족이에요. 저기는 네네. 정말 겨울에는 얼음을 가로질러서 가고 얼음 호수를 한 3시간 정도 가로질러서 가고 여름에는 말을 한 10시간씩 타고 올라가는 오지고요. 산 위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진료하고 저는 이제 수술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 종족은 가보면 의사를 처음 만났다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이제 저는 저기를 한 10번 정도 갔으니까 네. 그 사람들은 저 말고는 만나는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갈 때 꼭 수술 준비를 해서 네.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은 수술을 해줍니다. 이거는 겨울에 같은 네. 지역을 간 건데요. 겨울에 이제 저게 뭐 별로 안 추워 보여도 한 영하 30도 정도 됩니다. 밖에서 어느 과로 가라고 차트를 네. 만들어주고 있는 접수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또 어떤? 이게 이제 왕진 간 겁니다. 움직일 수 없어서 왕진이 네. 필요하면 텐트 안에 저렇게 돼 있어요. 나무로 돼 있고 그냥 흙 바닥에서 사는 이제 그런 그 사람들 사는 집입니다. 집에 이렇게 왕진을 간 모습입니다. 몽골의 의료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한 나라의 의료가 이렇게 발전하는 게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참 쉽지 않습니다. 몽골이 지하 자원이 많아요. 그래서 네. 다른 거는 굉장히 많이 빨리 발전을 했는데 의료는 사람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발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국에 1년에 5만 명씩 몽골이 굉장히 뭐 잘 사는 나라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1년에 5만 명씩 한국에 진료로 올 만큼 중증 진료는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시설, 그러니까 의료 시설이나 비용 같은 것도 궁금해요. 어떤가요? 시설은 울란바토르 시는 네. 많이 발전을 했지만 지방은 정말 열악하고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예를 들어 아기를 낳는다거나 맹장 수술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다 무료로 되지만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건 다 자비로 해야 되니까 네. 사람들이 진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실 병원 진료비나 뭐 수술비를 전액 무료로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게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아가페 기독병원은 혈액투석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있고요. 네. 호스피스는 뭐 하루에 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무료에 가깝게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들을 무료로 이렇게 진료를 해주시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건데 또 매년 또 보시는 시험이 있더라고요. 의사 면허 시험도 매년 보시는데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내고 네. 계시는지. 그게 제일 좀 몽골에 사는 게 다 좋은데 그게 네. 좀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몽골 사람들은 한국 의사를 좋아하거든요. 네. 한국 의사한테 진료 받고 싶고 하고 그러니까 몽골 의사들이 견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몽골 사람들이 저희를 더 좋아하면 할수록 몽골 의사들이 외국 의사 면허의 문을 점점 좁게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몇 년씩, 3년씩 이렇게 주던 면허가 지금은 1년씩 바뀌었고 처음에는 그냥 주던 걸 매년 지금 시험을 봐야 돼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처음에는 몽골말로 보다가 지금 영어로 시험을 보는데요.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매년 공부도 해야 되고 노력하는 의사가 돼야죠. 그래서 매년 의사 면허 시험 보면서 의사 면허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왜 이런 고생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이렇게 몽골에 가셨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몽골에 언제 어떻게 처음 가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왜 그렇게 됐는지는 설명하기 참 어렵지만 저는 의대를 갈 때서부터 나는 의대 가면 의료 선교사가 돼야겠다.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았고 의사가 되고 전문의가 되고 바로 이렇게 몽골에 가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의료 선교사로 사는 게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너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행복하고 참 재미있습니다. 몽골을 가게 된 것은 어쩌다 보니 몽골 땅을 사랑하게 됐죠. 그러면은 혹시 처음 가셨을 때 가시자마자 아가페 기독병원을 세우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후에 설립을 하게 되셨나요? 맨 처음에 2001년도에 제가 처음 갔었고요. 네. 그때는 한 4년 정도 있었고 그때는 연세 친선병원이라는 병원에서 열심히 수술하면서 있었고 이제 다시 한국에 와서 한 8년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2013년도에 갔는데 처음에는 제자들을 키워야겠다 이렇게 해서 국립의대 교수로 갔고 가서 하다가 내 병원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안 받쳐주니까 그래서 병원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아가페 기독병원을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한 해에 이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어느 정도 되며 보통 어떤 증상으로 이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많은지 궁금해요. 그것도 참 어렵고 중요한 질문인데 병원은 어떤 병원을 할 거냐. 우리가 이동병원을 가서 하듯이 오는 환자를 다 받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는 전략적으로 전문병원의 모델을 세웠어요. 몽골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저는 그거를 혈액투석과 말기 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진료라고 봤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혈액투석하고 호스피스에 집중을 하는 전문병원 형태고 이제 막 조금씩 외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래로 오시는 분 하루에 50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도 하고 진료도 하고 지금까지는 혈액투석하고 호스피스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병원입니다. 또 몽골 환자들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몽골은 유목국가예요. 네. 그래서 양도 키우고 그래서 고기를 아주 많이 먹고요. 네. 추우니까 또 짜게 먹고 그러니까 혈관 질환이 생길 아주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혈관 질환이 참 많고 제가 또 마침 혈관외과가 전공이어서 그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것 같고요. 몽골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제일 어려운 건 영어로는 그걸 adherence or compliance라 그래요. 의사 말을 되게 안 들어요. 그게 참 어려워요. 예를 들면 고혈압이다. 네. 혈압약을 잘 드셔야 됩니다라고 정말 수만 번을 설명을 해도 잘 안 들어요. 농경 문화는 뭐 날씨가 이러면 씨를 뿌려야 되고 언제 되면 거둬야 되고 이런 룰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목 문화는 자율도라 그래요. 자유도라 그래야 되나? 자기의 판단이 참 중요해요. 이렇게 양떼를 끌고 나가서 이제는 어딜 가고 저길 가고 자기의 상황 판단이 참 중요해서 의사의 말보다는 자기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어떤 불편을 느끼면 사실은 늦은 거거든요. 네. 그 전에 의사가 오랄 때 오질 않고 꼭 다 망가져서 와요. 혈관이 이쯤 되면 와야 됩니다. 그럼 오지 않고 꼭 혈관이 막혀서 오고 터져서 오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몽골 환자들을 어떻게 좀 더 잘 그 사람들 문화에 맞게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가 의사로서 아주 챌린징한 부분입니다. 맞아요. 병을 키워서 오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현지에서 이제 수술을 받기 힘들어서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그럼요. 많죠. 한국 가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 이러면 한국에 가면 뭐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묻는 분들이 뭐 거의 매일 오시고 네네. 또 이제 저희가 웬만한 건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지만 못하는 것들은 저희가 직접 주선해서 한국으로 무료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보내기도 하고 아. 특별히 이제 아이들 네. 선천성 희귀 난치병 뭐 이렇게 좀 희귀하고 어려운 것들은 네네. 이제 매년 1년에 보내기도 하고 한국에서 의사들을 몽골에 모셔서 하기도 하고 그런 선천성 아이들 돕기 네. 프로젝트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선천성 난치병 아이 돕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걸 저는 이름을 잉크빌렉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잉크빌렉이라는 네. 아이는 아주 병명도 어려워요. 괴사성 혈관염, 영어로는 네크로타이징 바스큘라이티스라는 병인데 멀쩡하던 손발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얘는 어떻게든 도와야겠다 생각을 해서 한국으로 보내서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잘 돌아왔어요. 근데 네. 그 아이가 너무 예쁘고 건강하고 고마워하고 자기는 나중에 커서 닥터 박 같은 의사가 돼서 아이들을 돕겠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예뻐하던 아이였는데 네. 그 병이 잘 컨트롤이 안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그때 이런 아이가 정말 더 안 생기게 돕고 싶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선천성 희귀 난치병 아이 돕기 프로젝트 잉크빌렉 프로젝트라는 걸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한국으로도 보내지만 한국에 네. 보내면 돈이 많이 드니까 한국으로 보내는 것도 보내지만 어떤 질병에 대해선 한국에서 전문가들을 불러오자. 불러와서 수술을 하게 하자. 그래서 네. 뭐 하이퍼스파디아라고 요도하열 그러니까 요로기형, 소변 잘 못 보고 이런 아이들은 비뇨기과 교수님들 불러와서 하고 네. 또 얼굴기형은 성형외과 선생님 불러와서 하고 불러서 할 수 없는 건 한국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잉크빌렉 프로젝트 그 아이를 기념하는 프로젝트를 해서 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보람 있고 즐겁고 그런 일입니다. 네, 자 이쯤에서 원장님의 글쎄요 일상생활? 그런 모습을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건 지금 강의 중이신 것 같은데요. 예, 국립의대에서 네. 학생들 강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몽골은 한 학년에 학생이 많아요. 600명이나. 그래서 한 방에서 강의를 못해서 저렇게 네. 큰 강의실에서 여러 번 나눠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병원들을 다니면서 네. 이제 컨설트 해주고 현재 의사들을 저는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젊었을 때는 주로 제가 환자들을 봤지만 지금은 네. 제자들을 키우는데 그래서 네. 여러 병원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현재 의사들 컨설트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주는 겁니다. 몽골에 가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한국에서는 아산병원하고 네. 고대의대에서 교수로 일을 했었죠. 그럼 이렇게 대학 부속병원에서 일을 하시다가도 이렇게 틈틈이 봉사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또 언제부터 봉사활동을 이렇게 활발히 하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학생 때서부터 열심히 이제 봉사는 따라다니고 네. 그랬지만 몽골을 갔다 와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료해주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한국에서 제가 9년 정도 있다가 다시 몽골에 가게 됐는데 네. 그 있는 9년 동안은 개인적으로 휴가는 한 번도 안 간 것 같아요. 모든 연휴, 또 여름휴가, 겨울휴가 해서 1년에 5번, 6번씩 이렇게 봉사를 다녔는데 저는 그게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 뭐 봉사를 이렇게 뭐 좀 여유가 있고 형편이 있어서 한다라기보다 봉사를 네. 하면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삶의 활력이 되니까 봉사가 뭐 내 삶의 뭐 비타민 그러니까 비타민이 소량이라도 꼭 없으면 네.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네네. 것처럼 뭐 사람이 이렇게 뭐 밥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뭐 삶의 의미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에서 저는 봉사가 제 삶에 주는 긍정적 영향이 뭐 꼭 내 삶의 비타민 같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사실 한국에서 계실 때 이제 여기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이제 몽골로 떠나신 거잖아요. 네, 그때 이제 몽골로 떠나기로 결정을 하셨을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으셨나요? 망설임 많았죠. 네. 망설임 많았고 제가 40대 초반에 갔는데 네. 우리 애들 자녀 교육 특히 노후 뭐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살고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연금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노후에도 걱정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장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걸 버리고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요즘에 가볍고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서 제가 100번 옳은 선택을 했다. 그래서 지금은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몽골로 이제
떠나셨을 때 떠나기로 결정을 이제 결심을 하셨을 때 가족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저라면은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족분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많았죠. 많았고 특히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아주 네. 아주 강하게 반대하셨고 누님들한테도 뭐 불효막심한 자식이다 뭐 많이 들었고 그랬는데 아내가 마침 저 그래도 뜻이 같아서 네. 학생 때서부터 이렇게 의료 선교사 의료 봉사하며 살자 이렇게 돼서 같이 갔죠. 다시 반대를 무릅쓰고 갔는데 이렇게 지금 돌아보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불효를 한 게 맞고요. 그러니까 뭐 제 사실 이기적이죠. 제 만족을 위해서 부모님께 불효한 건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제가 치러야 했던 대가다. 요즘은 또 하나는 나는 좋아서 우리 집사람도 뭐 같은 뜻으로 하지만 애들은 무슨 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새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나 때문에 애들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딸이 결혼을 하는데 정말 해준 것도 없이 고생만 시키다 이렇게 내 품을 떠나네. 그러니까 제가 결혼식 날 칠칠 맞게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굉장히 많이 울었고 그래서 나쁜 아빠 또 불효자가 되는 건 뭐 이런 일을 하면서 겪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대가다. 뭐 어쩔 수 없는 치러야 되는 대가라면 뭐 치러야지 어떡하겠나 담담하게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보면은 뭐 단기간 동안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기회를 만들어서 봉사를 하러 가는 분들이 조금씩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반면 봉사를 좀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혹시 전하시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면 격려의 메시지 같은? 네. 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작은 것서부터 뭐 동네에서 뭐 도울 일이라든가 네. 작은 것서부터 시작을 하면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 봉사활동이 나에게 주는 삶의 긍정적 영향들을 네. 그것들이 선순환이 돌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몽골에 있으면서 많은 봉사팀들이 오시는데 네. 보면 가끔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공급자 중심,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네. 자기들 만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베풀었다, 이렇게 시혜를 베풀었다. 그게 아니라 좀 받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오시면 더 좀 깊이 있고 이렇게 가면 좋겠고 좀 지속 가능하고 거기에 정말 도움이 되는 가려운 거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좀 지혜로운 네네. 또 효과적인 또 그런 코스트 이펙티브한 봉사라면 그렇게 좀 발전을 하면 좋겠다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뭐 꿈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제 뭐 큰 뜻을 품고 네. 이런 미션 하스피털, 체리티 하스피털을 세웠으니까 이걸 네. 좀 잘 키워서 몽골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혈관하고 장기 이식, 올간 네. 트랜스플란트를 전공했는데요. 그런 것까지 가능한 병원으로 좀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년에 병원도 증축하고 이제 준종합병원으로 가려고 하고 이게 잘 되면 네. 의과대학까지 세워야겠다. 국립의대에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몽골말로 가르치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영어로 가르치는 좋은 의대 설립의 비전 또 이동진료 차량을 해서 정말 몽골을 다니면서 잘 봉사하고 싶다. 그래서 남은 이제 꿈은 종합병원, 네. 의과대학, 이동진료 차량 이런 세 가지 꿈이 있습니다. 네, 박관태에게 몽골이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엔 제가 네. 몽골을 참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몽골이 나한테 참 고마워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정말 인생, 정말 기쁨, 진짜 사랑을 알려준 스승 같은 나라다. 제가 되려 몽골에 고맙죠. 이렇게 세계가 넓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구나. 그런 걸 몽골을 통해 배웠으니까 사실 지금은 네. 몽골에서 병원하면서 애증의 관계가 됐어요. 뭐 이렇게 어렵게 해요. 비자도 어렵고 뭐 면허도 어렵고 애증이지만 미운정이 더 무섭다고 몽골 땅을 사랑하고 지금은 저한테 선생님 같은 나에게 정말 귀한 걸 선물해준 사랑하는 땅 몽골입니다.
이렇게 인간 생명의 고귀함과 또 강인함을 의료 봉사 활동을 통해서 하고 계신데 앞으로 오랫동안 꾸준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